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뜻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자, 느낌은 왜 있어요? 지난번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할 때, 뜻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모르거든요. 참. 예. 자,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느낌을 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느낌을 줬지만 우리가 분명히 영이 들어와서 어떤 유전자의 어떤 일을 변화를 일으켰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이 생겨도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T세포가 암세포에게로 가서 또 그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그 T세포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암세포를 죽여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 영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못 느끼는 것을 그런데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영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그거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거를 무슨 의식이라고 불러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란 말이 아예 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그건 그냥 없는 거야. 죽은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이 아직도 내 유전자들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도 그 영의 작용을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하는 부분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식은 의식인데 없는 것 같은 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의식은 영의 작용은 우리 차원에서는 의식하는 부분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즉 무의식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무의식 부분을 우리 의학계에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 의식이 없어지면 그냥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이 없어져도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면, 영이 역사하는데, 영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없어지고,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왜? 영이 아직도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전신 마취했을 때입니다. 전신 마취하면 우리가 의식하던 것을 그까지도 의식을 못하게 돼. 예. 네. 그래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4시간 했다면, 4시간 동안 의식 전혀 없어. 내 배를 째고, 머리를 끊어내고, 뭐 잘라내고, 어쩌고 해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 어. 금방 잠들었다가 뭐예요? 금방 깬 것 같아. 그 시간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 참,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 마취학이 발달하자, 하, 의식이 없어도 살아 있는구나.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죽었다 하면 뭐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영의 활동이 정지되니까 영의 활동이 정지되면 뭐의 활동이 정지돼 버려요. 뇌가 정지돼 버립니다. 뇌 활동 전혀 없어요. 그러면 뇌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죽은 거예요. 뇌파가 없어져 버려. 근데 전신 마취를 하면 뇌파가 있어 없어. 네, 내 의식은 없어도 뇌파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 속에 전기 에너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조절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그 비율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뇌파 그 뇌 활동. 요즘은 뇌파 측정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파 측정할 때 굉장히 많아 여기. 심전도 할 때는 여기 뭐 7개인가 해가지고 손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뇌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뇌파 측정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이 뇌파 측정이 너무 발달하면 이게 좀 무서워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슨 말까지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어느 시대에 가면 뇌파를 보고 뇌파를 그 사람의 뇌파를 컴퓨터에 다운 받아서 분석을 하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게 된대. 그게 생각을 다운로드 한. 그럼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무서운 건. 자, 내 생각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예, 네, 그걸 분석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와,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는 거. 예? 네? 그 다운받은 남의 생각을 다시 다른 사람의 뇌로, 그러니까 연인 씨의 생각을 상구 뇌로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와.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과학적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야. 그 참, 그러니까 이 완전히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냐. 자,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컴퓨터 인간이나 로봇이나 인간이나 뭐예요?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왜? 얘들은 병도 안 나고. 왜 얘들은 병 안 나요? 얘들은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고 이래서 하니까 우리는 병나는데 기계는 병 안 난다. 그게 이제 이상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어떻게 돼가는 세상이에요. 인간의 뭐예요? 말살입니다. 인간이 그러니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하고 지금 현재로는요. 여러분 알파고 이제는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입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 알파고보다 더 우수한 사람, 알파고에 지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뉴스타트 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알파고는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을 못 가요. 아시겠죠? 예. 네. 알파고는 영적 에너지하고는 아직도 접촉을 할 수 없어. 예. 네. 자, 그런데 또 알파고도 영적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때도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하고 알파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뭔지 아세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그렇죠.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와서 입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알파고한테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계가 폭발할지도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뇌파를 탁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100%다. 그 100% 속에는 자, 이게 100%다. 이 100% 속에는 뭐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식과 플러스 뭐예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전신마취를 시켜. 전신마취를 시키면 뭐가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무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비교해 봤습니다. 몇 프로 나올까요, 이게? 의식이 없어졌는데, 몇 프로나 줄어들었을까?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몇 프로 줄어들까? 한번 때려보세요, 적당히.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알 리는 없고, 한번 추측으로 때려보세요. 30%를 했어요. 30%. 그 30%니까 무의식이 몇 프로라고요? 70%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는 30%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때요. 예? 네? 무의식이 훨씬 클 거라고. 무의식이 훨씬 클 거라고. 훨씬 크다 그러면 그럼 의식 10%면 무의식이 90%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70%라는 사람과 90%라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겸손할까? 누가 더 건방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은 70%라는 사람은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30%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95%입니다. 95% 이상. 그래서 앞으로 뇌파 측정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이게 97%도 될 수 있고 거의 99%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뭐예요? 세발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완전히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무의식으로 만들어놔도 다 유전자 조절을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거를 보면 절대로 그 95% 이상의 그 모든 내 몸에 그게 생명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작용입니다. 영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내가 아닌 영이 하는 일이야. 그 영이 바로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것이 바로 정신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조절하는 가능성은 더 뭐예요?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유는 더 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더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유전자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뭐예요? 가까워지는 것이 가까워진다는 말과 그 다음에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상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치유라. 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수록 99%가 될수록 와,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세발의 피에 세발의 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쉴 수 있다는 말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50%라는 사람 만나봤어요. 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 50%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모든 것을 걱정해. 이 99% 되면 내가 걱정해봐야 걱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예. 자, 우리 집 사람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 이제 앞으로 걱정 안 하겠다는 뜻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 예. 근데 자꾸 듣고 잊어버렸더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이 조그만 이 구멍 한 개가 의식이에요. 네. 아, 그런데 여기 희끄무리 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희끄무레 한 번, 의식도 아니고, 또 전혀 못 느끼는 것도 아닌 거, 우리가 흔히 어떤 말로 표현해요? 긴가? 뭔가? 이런 애매모호. 이런 것을 또한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하면 저 노란색 구멍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무의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자기가 제가 어떻게 해서 빨리 해결을 이러면은 맡기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현대 의학은 알고 보니 몇 프로의 의학이에요? 5%의 의학입니다. 의식의 의학이에요. 이 95%나 되는 이 영역을 현대의학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대. 이것이 정말 심각한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95%의 그 95%의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적 의학이 뉴스타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인간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 차원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도 인간적 차원에서만 하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일이 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100번 씹었나 안 씹었나.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으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쉼이 없는 사람이다. 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쉼, 휴식, 휴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뉴스타트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타트 할 때,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이제 좀 관록이 붙으면, 이 초보자들은 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야, 음식.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운동, 운동. 막 이마 음식, 운동. 이런 것을 뉴스타트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가 점점 물, 그래서 조금만 더 물을 익으면 물, 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신호. 왜? 자, 기린이 인과 칼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기린한테 뭘 보내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기린아, 뼈 먹어라. 그래서 그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즉 음식이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를 하나님 켜주면 뼈가 뭐요? 땡겨. 그래서 뼈 좀 먹어. 여러분, 뉴스타트에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물이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 나는 의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에 물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난 그걸 몰라. 근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점점 해가면요, 아, 지금 물 마실 때구나 라는 것이 더 쉽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 또 물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상구야, 물 마신 지 오래됐잖아. 그때 상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무의식에 들어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의식화될 때. 야, 짱 아니에요, 이거? 예,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 보니까 벌써 물 아까 마신 지가 언제 마신지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잘 따져보니까 마신 지가 벌써 5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요? 인간적 뉴스타트라고, 의식적 5% 뉴스타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이 뉴스타트의 경험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물 먹는 시간을 뭐요? 결정해놓고, 딱 써놓고, 물 마신, 20분 후에 물 마셔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뭐, 그 사람 하나님 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더 깊이 느끼고 감동을 받으면서 보면, 아, 그 시간표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물 먹을 때가 됐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먹고 싶도록 기린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물 마시는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야. 이제 그런 영역이 자꾸만 더 많아질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잘 보호가 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이 무의식의 영역을 점점 더 하나님께 어떻게 예, 맡겨드리고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냥 상고야 뭘 그러면 뭐요? 금방 알아차리도록.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참 이것이 정말 이상적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신앙 생활에 그 실제 그저 뭐 주여 이래서 하고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의식적 신앙, 5%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많아요. 5%가 막 열심히 5%. 그런데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 보면 주위 사람들이 보면 다 나타나요. 꼬라지 보면 막 그렇죠.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말 이 95% 이상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다 그래서 이 95% 영역에는 누구도 들어와 있고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성령도 오고 악령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무의식 속에서 성령으로 악령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자꾸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될 과정을 우리가 소위 성화,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햇볕 오늘 해가 났다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파랗든지 해가 났든지 꽃이 폈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시간 가는 사람들 결국 유전자 꺼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봄이 왔다. 전 여기 설악산 참 좋아요. 봄이 이제 봄이 올 때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예, 예. 2월만 지나면, 오늘이 1월 20, 1월 달 다 갔네요. 이번엔 이게 눈이 안 와요. 2월 달, 3월 달에 눈이 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월 말 되면 뭐예요? 예. 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 네. 생강꽃이 피고, 예. 네. 그 다음에, 예. 네. 절죽이 피고, 매화가 피고, 그러면 꽃 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꽃 폈다. 와, 하늘이 파랗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꽃이 폈구나. 하늘이 정말 오늘 파랗다 할 때 의식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그러나 무엇에 영향을 미치겠어? 95% 무의식에 막대한 힘을 넣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예, 아, 그 선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내가 쉼을 얻는 것이고, 내가 쉼을 얻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다 맡겨두고 쉴 때가 하나님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아이고, 가만있자. 물 먹는 걸 너무 일찍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뉴 스타트 노이로제 차원에서 뉴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 물은 정확하게 마시더라도, 무슨, 어느 차원이, 95% 차원에 어떤 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 쉼이 참 필요한데, 그 쉼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쉽니다. 제가 안식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도 신경을 곤두세우시는 분들 있어요. 저 이상구 박사 또 안식교 얘기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저는 안식교가 최고의, 예, 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 이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냐하면 참으로 쉼이 없도록 가르치는, 쉼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다 맡기고, 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나는 맡길 수가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뭐예요? 유전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는데, 자꾸 이 5%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자꾸 10%라고 가르치고 20%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 그래서 우리가 95%에서 96%가 되고 97%, 99%구나라고 그게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더 평화로워지고 더 기뻐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 5% 부분이 6%, 10% 이렇게 되면 뭐예요? 더 기쁨이 없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여러분이, 아, 이렇게 믿으면 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내게 뭐요, 쉼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양질의 쉼은, 휴식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 아는 질문인데. 이 알고도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저도 다 공감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게 다 더 깊이 깨닫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그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직 그림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돼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95%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모든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그 세부적인 면까지 그 며칠 길을 움직여주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요.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결국은 그 95% 속에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 즉 장난감 자동차를 뺏기고 아! 했던 녀석이 누구 품으로 갈 때, 엄마 무조건적 사랑의 엄마 품으로 갈 때 쉼을 얻듯이. 그래서 우리도 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다를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쉼을 더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신앙을 이 쉼의 신앙이다, 안식의 신앙이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병원 가는 환자들아. 그렇죠?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뉴스타트에게로 오라. 네. 왜? 그 뉴스타트의 주인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천국을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봐라. 내가 다 이미 뭐예요? 해결해 놨다. 그거를 믿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치유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아, 당뇨병 환자들아, 우울증 환자들아, 불면증 환자들아, 소화불량 환자들아, 고지방 환자들아, 다 내게로 뭐예요? 와라. 저는 동윤이 보면 참 좋아요. 동윤이는 제가 설악산 소풍 갈 때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해요? 맑아요. 그렇죠. 그 맑음을 잘 유지하라고. 아주 맑아요. 맑고 평안이 깃들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영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통해요.
그래서 아, 뭐 수줍어하고 뭐 이런 것에 너무 지배를 뭐예요? 맞아, 상당히 마음 속이 자유로운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앙은 왜 쉴 수 있게 해요, 인간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신앙 속에서는 휴식이, 안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앙들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돈도 잘 내고 안 그러면 천국 못 올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깨 모든 짐을 다 지우고 열심히 하라고. 예, 그 쉼이 없는.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앙,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신앙은 너희들은 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면 일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은 섬기라. 잘 섬기는 놈은, 성적 좋은 놈은 천국 보낼 거고, 성적 나쁜 놈은 뭐예요? 지옥 갈 각오해라. 그렇게 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만 우리에게 심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쉼을 줄 수 없고, 어떤 하나님? 자기가 우리를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를 여러분이 기뻐하는 순간이 자주 자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안식으로 더 꽉꽉 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뭐 덩어리세요? 무조건적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한 뭐 덩어리예요? 안식의 덩어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식의 그 휴식의 실체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내가 바로 안식이다. 너희들이 나를 알면 안식을 알게 될 것이다. 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쉼을 드리기 위하여,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이 전혀 없을 때, 이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즘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니, 이게 환자예요, 이 여자가. 환자죠. 그래서 무슨 환자일까?
예. 아노렉시아. 밥을 안 먹는 환자예요. 아노렉시아 너버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입니다. 젊은 여성들 중에 이런 여성들이 꽤 있어요. 거식증. 왜 안 먹을까? 믿음 때문에 안 먹습니다. 믿음이야. 무엇을 믿어요, 이 여자는? 자, 이 여자가 자기 몸을 체중계에 올라가서 탁 저울에 올라가 보면 36kg야. 36kg.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나오잖아. 36kg. 자, 이 믿음이란 게 무섭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울 앞에 서면 자기를 이렇다고 믿는다고 86kg라고 믿어. 아니, 체중을 재보면 분명히 36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봐, 내가 뚱뚱하다고. 옆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기 혼자서 이렇다고 믿어. 이런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현실은 아닌데 뭐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를까? 이런 믿음을 거짓 믿음, 악령의 믿음입니다. 악령도 인간을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누구가 주는 선물이야? 영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테레비를 보고 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아요. 많아요. 뭐 이렇게 생명을 가르쳐도 여러분 뭐 먹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톡스 이런 거 그거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거짓 믿음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있게 없게. 옆에서 아무리 너는 36kg라고 해도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에 대하여 눈이 뭐예요? 멀었어. 그게 영적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뻔히 보면 아닌데도 얘는 믿어요. 자기가 뚱뚱하대. 왜 이렇게 믿게 됐어? 왜 어떻게 해서 악령이 이렇게 믿게 했을까? 악령의 믿음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얘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왜 먹어? 왜 먹어? 살찐다 너? 살찐다고? 그러니까 얘는 먹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고 견딜 수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에이, 먹어! 하고 먹어요.
막 허겁지겁 막 먹어요. 그럼 땅년이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빵 터진다. 너 이제 쑥쑥 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찍으시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악령은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립니까? 사람의 영을 망가뜨려요. 무엇을 이용해서? 두려움입니다.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지금 이런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여성들도 많아요. 왜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으로 지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체중 조절도 유전자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거는 체중 조절 내가 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유전자 차원에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환자가 뉴스타트에 왔다. 이건 뉴스타트 안 오면 안 고쳐져요. 왜? 뉴스타트로 와서 아하, 나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의 문제구나? 영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벌써 한 1년이 지난 모양이네요. 10살 먹은 이쁘장한 네. 여자아이가 왔는데, 거식증이야. 병원에 입원하면요. 억지로 처먹여요. 예, 그러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거기도 결국은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막 살찌는 걸 막 뒤로 뺑기면 이 환자는 막, 뚱뚱해지면 큰일이야. 이 지옥,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 지옥이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체중 조절도 누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즉, 나의 5%의 의식이 뭐예요? 50%가 돼야 된다. 이런 잘못된 오해. 그래서 걔가 엄마하고, 이렇게 우리 동윤이하고 엄마하고, 얘가 강의를 잘 들어요. 듣더니, 아, 자기가 악령에게 속았구나. 오, 그래서 저하고 한 상담을 하면서,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95%를 뭐예요? 다시 장악하고, 그러면 네 유전자 조절해서, 체중 조절을 하나님께 사실 수 있다, 있다.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박사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 계속 엄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 네. 뭐, 한, 3개월 만에, 완전히, 뭐, 이제 뭐, 이제 음식도 먹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운동도 신나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예. 네. 우리 동윤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쵸? 이 마음이 아주 균형이 잡힌 것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떡하지?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악령의 작용이라 해야죠. 쉼이 없어.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쉼이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아름다운 쉼의 하루, 안식의 하루, 가 되면서 좋은 치유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